파김치가 되도록 교회에서 봉사하고 마치 하나님 펀드에 투자하듯 힘에 붙이도록 헌금을 드려도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지 나는 과연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성경에는 귀신이 쫓겨나가고 질병이 치유되며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나는데 현실의 내 삶은 연약하고 여전히 내 육신은 고질병에 매여 있고 마음은 공허하며 갈급하여 왜 나의 삶은 이렇게 고단하고 팍팍한지 이유도 모른 채 힘겹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을 만나서 매일이 크리스마스인 크리스천 영성학교 쉰 목사의 행복을 잃어버린 크리스천에서 행복해지는 비결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전국에 온 오프라인 서점에서 만나보실 수 있어요. 크리스천 영성학교 쉰 목사입니다. 오늘은 목사의 말을 믿지 말고 성경만을 믿으라 라는 책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목사들이 가르치는 설교의 근거는 교단교리죠. 교단교리는 교단에서 숭배하는 신학자들의 주장을 일목요연하게 만들어 교단에 세운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므로 신학교를 졸업하여 목사 안수를 받은 목사들은 교단 신학자의 충성스러운 추종자인 셈이겠죠. 뭐 실제적으로 목사들이 만나 목사들끼리 만나 자신들의 견해를 교환한다면 죄다 어디 교단 출신이냐고 물으며 어디에서 신학을 했냐고 확인하는 것은 기본이에요. 그래서 칼빈주의자들과 알미니안주의자들, 뭐 오순절주의자들 뭐 이들이 추종하는 교단 신학자들의 주장을 들이대며 뭐 논쟁을 벌이곤 하죠. 물론 신학은 교회에 봉사하는 학문인 것은 맞지만 신학 역시 학문이므로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세운 인간의 시대일 뿐이며 그 어느 것도 성경을 넘어서지는 못해요. 그러나 아쉽게도 목사들끼리 만나 논쟁을 하게 되면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주목하지 않고 오직 자신들이 추종하는 교단 신학자들의 교리를 대변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러나 자신이 그동안 들어왔던 목사의 설교가 오롯이 성경 말씀을 그대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교단 신학자가 해석한 말씀을 꼭두각시처럼 가르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교인들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물론 목사들이 가르치는 말씀들이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한다면 쌍수를 들고 환영하겠지만 우리가 마주한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데 문제가 있죠. 그래서 오늘은 목사들이 가르치는 설교와 성경의 기록이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볼게요. 먼저 구원론이에요. 거의 대부분의 우리네 교회는 교단 교파에 뭐 거의 상관없이 칼빈의 예정론을 받아들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의 예정론을 한마디로 말하면 운명론이라는 것이죠. 즉 태어날 때부터 천국에 갈 자와 지옥에 갈 자가 운명적으로 결정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들은 영접기도를 하고 주일 성수를 하는 교인들을 구원을 받았으며 이 구원을 절대 잃어버리지 말고 구원의 확신을 굳게 잡는 것이 믿음인 것처럼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에 나오기만 하면 구원을 선물로 받았다고 하니 뭐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말하는 목사나 받아들이는 교인이나 서로 좋아하고 이를 기정사실화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죠.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 때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에스겔 33장 12절 13절입니다 이처럼 하나님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고 선포하셨으며 설령 의인이라도 의인이라고 인정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공의를 믿고 죄악을 행하면 적불에 던져질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그런데 칼빈은 태어날 때부터 구원받을 자와 지옥에 던져질 자가 예정되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니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런데도 왜 목사들과 교인들이 이렇게 비성격적이고 모성투성인 신학자의 주장을 받아들였을까요? 이는 자신들이 좋아하고 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영접기도를 하고 교회마당을 밟고 있는 교인들이라면 죄다 천국이 100% 보장되어 있다는 말에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구원의 잣대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정될 것이 분명하잖아요. 예전에 성령께서는 저에게 예정론의 잘못을 콕 집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예정론이 잘못된 것을 알고 내가 하고 있는 교리는 오직 성경이고 구원관을 헛된 말로 홀리는 자를 내가 벌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와 같은 성령의 말씀대로라면
칼빈의 구원관은 구원관을 잘못 가르쳐서 수많은 이들을 지옥불에 던져지게 하고 자신도 지옥의 밑바닥에서 고통당하고 있다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명성이 자자한 신학자로 추앙받는 이의 주장이며 수많은 목사들과 교인들이 이를 추종하고 있다 할지라도 당신의 생명과 영혼이 걸려있는 구원관이 성경적이 아니라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쳐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성령론이에요. 우리들 교회에서는 이런저런 구절을 들이밀면서 3분짜리 영적기도를 하면 성령이 자동적으로 들어오신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누구십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찮은 감기 바이러스가 몸 안에 들어와도 열이 나고 기침을 하며 증상이 나타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자신조차 모를 수 있겠어요? 예수님은 육체의 사람에서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선포하였습니다. 그러나 관념적이고 사변적인 교단교리를 바탕으로 성령이 들어오셨다고 말할 뿐 세상 사람들과 진대없이 무능하고 무기력하게 살고 있는 우리네 교회의 교회나 교인들의 모습이 참 안타깝기 그지없죠.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로마서 8장 14절이죠. 내 영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요한복음 10장 27절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영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어야 해요. 예수님도 내 영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 살아오고 계셔요. 뭐 그렇다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성경의 깨달음이나 영음, 환상, 꿈으로 말씀하고 계시죠. 그 중에서도 가장 일반적인 것이 바로 성경에 기록된 깨달음이에요. 성경의 깨달음은 성경 지식이 아니라 성경 말씀이 가슴으로 내려와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해주고 있죠. 성경의 깨달음은 성경 말씀을 열심히 읽고 설교를 많이 듣는다고 얻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를 동반해야 합니다. 성경 지식은 누구나 성경을 열심히 읽거나 성경 공부를 하면 되지만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은 성령과 깊고 친밀한 교제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우리네 교회에서는 성경 공부를 열정적으로 하거나 설교를 열심히 듣게 하고 있으므로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교인들은 죄다 성경 지식이 적지 않아요. 그러나 성령이 내주하는 기도에 무지하기 때문에 성령이 주시는 깨달음이 없습니다. 간혹 영험을 듣거나 환상 꿈으로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지만 성령이 주시는 지혜인 분별연세가 없기 때문에 귀신에게 속거나 자의적으로 생각한 것을 하나님의 음성인 것처럼 말하는 이들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기 위하여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그 일은 말과 행위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으며 그리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온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노라. 로마서 15장 18절 19절이죠.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히브리서 2장 4절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성령께서 그 안에 들어오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죄다 전지전능하신 성령의 능력을 드러내기 마련이죠. 그런데도 성령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사람들은 여전히 무능하고 무기력한 믿음을 보이고 있다면 희한하지 않겠어요? 우리네 교인들이 성령으로 거듭났다고 말하지만 그들이 세상 사람과 다른 특별한 영적 능력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성령의 사람임을 보여주는 사도들과 제자들은 귀신을 쫓아내며 장애를 건전케 하고 고질병을 고치는 등의 이적과 기적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갔어요.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난 당신은 그렇게 성령의 도구가 되어 쓰임을 받고 계십니까? 아니라면 아닌 것이고 없다면 없는 것이에요. 없는데도 있다고 우기니까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